주제는 바로 밥 짓는 동안 완성하는 1타3피 밑반찬입니다. 제가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홈티 간장조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달래 양념장, 그리고 한 가지는 두부 쑥갓 무침. 같이 곁들일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. 어두덕 어두덕 씹어 먹을 수 있는 무말랭이 무침. 저만의 또 필살기.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돼지고기 장조림. 그리고 김무침. 야, 밥도둑이다, 밥도둑.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밥 짓는 동안 완성하는 1타3피 밑반찬입니다. 제가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홈티 간장조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달래 양념장, 그리고 한 가지는 두부 쑥갓 무침. 같이 곁들일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. 어두덕 어두덕 씹어 먹을 수 있는 무말랭이 무침. 저만의 또 필살기.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돼지고기 장조림. 그리고 김무침. 야, 밥도둑이다, 밥도둑.